모든 일에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다 보면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또 살릴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또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눈물 나고 날마다 내리막길로 가고 날마다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노래만 부르고 춤을 추고 창아한 일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 1년 365일 여름 여름 내내 뜨겁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또 1년 내내 눈만 오고 겨울만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겨울이 지나면 이제 곧 이춘대길 꽃피는 춘삼월이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이 때를 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때를 모르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의 고기도 때가 되면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올라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도네이션도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이 찾아갑니다. 자기 나온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죽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하신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고자가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몰라서 그래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는 전화 회복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서 가정을 인도해 나가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흥청망청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음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야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금 감동을 주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가장 필라델피아에서 우수한 예배라 우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만큼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새벽서부터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마음교회가 시작된 지 30년 전서부터 주일날에도 새벽기도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지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잘하겠다 하는 것은 때가 지나간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내가 멕시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머니가 넉넉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그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이 결정되면 가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가서 아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시골로 가려면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태양이 뜨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태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다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철저한 이슬람권이요 공산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에 우리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우리 교회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와요. 제가 보니까 차도 좋은 차 타고 와요. 그래서 무조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유 묻지 않고 무조건 줍니다. 줬어요. 여태까지 몇 년. 그런데 제가 12월 달 지난 12월 달 마지막 주면서 야 더 이상은 이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 와도 되겠더라고.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딴 교회 가봐라.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딴 교회 가라. 아마 딴 교회로 갔는데 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한 2, 3년 동안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들어갑니다.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입국 절차를 밟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1885년 6월 21일 날 한국에 옵니다. 누가요? 해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양반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으로부터 예, 거의 170년 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해론 선교사예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도 모르고 그저 우상에 빠져가지고 제사 지내고 농사 잘 되면 고사떡 올려놓고 냉수 한 그릇 올려놓고 장독에다 빌고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조상들인데 미국에서 해런 선교사가 오셔서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인 이 선교사가 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고 예배를 드렸던 해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뉴욕 종합대학을 뉴욕 주립대학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27살에 한국에 와서 27살에 와가지고 보니까 예, 뭐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사 공부를 다시 해서 27살에 다시 또 왔어요. 23살에 왔다가 의사가 아니면 선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위대해요. 자기가 평생 의사가 돼서 자기를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의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은 많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의사 공부를 하고 다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땅의 첫 예배입니다. 의사 업무는 9시부터 4시까지 보고 하루에 환자를 70명씩 봤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선교사와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자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뉴욕 진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를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한국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5년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뭐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맨하탄에 우뚝우뚝 서고 그런 데서 살다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환경이 좋아야죠. 5년 만에 의사가 의사인데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부인은 1908년 3월 28일 날 폐결핵으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 해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선교사가 문을 열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58년 2월 6일 날 우리가 사는 이 펜실베니아에 사는 아펜셀러 목사님이 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여기서 바로 30분 거리에 살던 집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 사바톤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아펜셀러 목사님이 오셔서 배제 고등학교 이화 여대를 설립하고 1902년 6월 10일 날 배로 부산 가다가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배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게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1872년 이때에 벌써 바로 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저지 뉴브런스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한 시간 한 20분 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웁니다. 선각자들이 선각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이 복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땅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이 생명의 복음, 기쁜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집안에 돌아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세홍주마다 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홍주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세홍주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계속 노력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전화위복입니다. 그런 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이 호사다마. 호사다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나 세응주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나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인생은 파도가 많다. 한순간도 잔잔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 인생은 이렇게 풍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인생사가. 인생은 계속 쉬지 않고 풍파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들은 이 풍파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쉬지 않고 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이나 질병이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곽영조 장로님도 신방 가보니까 거의 뼈만 남았어요. 이제는 뭐
잘 잡수시를 못하는가. 예, 또 가정적으로도 또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한순간 잠자는 날이 없어요. 또 아이들 또 문제, 또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까지 아이를 잘 키웠나 하고 보니까 또 그 아들들에게서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럽니다. 인생 세운지마다 중국 북쪽에 어느 노인이 기르던 말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아, 이 말이 그 집안의 기둥이고 그 집안의 보배고 그 집안을 버텨주는 받쳐주는 예, 이로 재물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예, 뛰쳐나갔어요. 바깥으로. 이 말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먹고 사느니 한번 나가보자. 광활한 세상으로. 예, 말이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노인네를 향하여 아들 하나 있고 노인네 하나 있는 그 집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집은 망했네 망했네. 왜 망했어요? 있는 말 이로 재물이 나갔으니까. 이 집은 완전 말이 없으니까 빈털털이에요. 어디 갈 때고 걸어가야 되고 험난한 세상 어떻게 말 없이 살아갑니까? 말이 전부 다 주는데.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집은 안 됐네 안 됐네 망했네 망했네 하니까 노인네가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망했는지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이 끝났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옆집은 염려가 돼가지고 말이 뛰쳐나갔으니까. 아 그런데 이 말이요 5년 있다가 이 말이 리더십이 있어. 야 너희들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말이 10마리를 끌고 그 할아버지 말 키우던 그 집 본래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말을 잘 키웠죠. 예, 리더십을 가지고 예, 어디 가서 똘마리 짓이나 하고 빌빌거리고 풀이나 뜯어먹고 있었으면 이 말이 그렇게 살다가 끝났는데 야 여기 좋은 집이 있다. 누가요? 이 나간 말이. 그래가지고 이 말이 열피를 끌고 들어왔네. 아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 집은 잘 됐네. 그 집은 복 받았네. 그 집은 성공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 집 말주인 노인네가 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복을 받았는지 성공했는지 두고 봐야죠. 그런 거예요. 바뀔 때마다 말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주인은 잠잠할 뿐입니다. 그게 내게 복인지 그게 내게 화인지 시간을 두고 봅시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말이 들어온 게 그 집의 복이 아니라 화고만 화야 화.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멀쩡한 아들이 다리가 말을 타다가 부러졌으니까 아이고 그 집은 안 됐네 안 됐어 이제 끝이네. 그러니까 주인장 말 주인장이 하는 말이 글쎄야 이게 화인지 복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나갔다가 들어온 열피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불구자가 됐으니까 이 집은 얼마나 또 예, 염려 근심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한 2, 3년 지났는데 오랑캐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마을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근데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집 주인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자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세움치마다 다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예, 화가 복이 또 복이 화가 인 것이 인생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너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내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430년 종과 노예로 내 땅도 없이 내 집도 없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헌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받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그 고난은 뭐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배상할 것을 생각하면, 고난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받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냥 고개를 그냥 숙입니다. 벼가 그냥 숙여져요. 피는 여러분 바짝바짝 씁니다. 그래서 피예요. 논에 가면 이 벼하고 이 피가 있는데 구분을 못해요. 근데 벼는 숙으로 지킵니다. 피는 끝까지 바짝바짝 씁니다. 피는. 그래서 그 피를 뽑지 않으면 다음에 농사를 망칩니다. 그 피에서 떨어지는 씨앗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논에 가면 그 땟빛더위에 농부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피를, 우리는 피가 이게 피인지 변지 분간을 못하는데 농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구분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푸른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숙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 아직 풍파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자기 주관을 세워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서 크게 성공한 켈리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실패하고 10억 부도가 났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설 길이 없어가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타고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여자가 됐어요.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매장이 1200개, 유럽의 11개 나라의 케이푸드, 김밥, 또 뭐 이 돼지불고기 도시락, 또 쇠고기 도시락, 닭고기 도시락, 도시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1년에 매출이 6천억입니다. 11개 나라, 매장만 1200개. 한국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다가 10억 빚지고 40대에 인생 파탄난 여자입니다. 그러나 10년의 고난 끝에 그는 유럽 가서 11개 나라에 1200개의 매장을 만들었고
1년에 6천억 원,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만 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는 세월 우왕좌왕하게 보내지 말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따라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 여러분 사람들이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30일 동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걷고 점심에 1시간 걷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그래야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거지 하루 3끼 그냥 삼겹살에다 갈비탕에다가 또 저녁엔 라면에다가 또 밥 말아 먹고 또 저녁에는 아이스크림에다가 그렇게 잔뜩 먹으면 그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목표는 정했고 전략은 세웠지만 그렇게 많이 먹고는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략을 세워라. 눈에 띄는 곳에 자기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잘 보이는 곳에 그 목표를 냉장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TV 가까운 곳에 그 목표를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매일 100번씩 예, 그것을 외우라는 거예요. 100번씩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매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40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여자가 이제 갈 길도 없고 부도난 여자가 10억 부도나서 살 길이 없는 이 여자가 비행기표 대한민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표 한 장 사가지고 프랑스로 떠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할까. 그런데 마침내 그 10년 만에 켈리 최 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1200개의 유럽의 매장을 가졌고 11개 나라를 K푸드로 음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 일꾼 가진 자로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